3장에 보면은 도가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무위의 정치예요. 무위. 무위지치죠. 무위지치. 위, 자귀, 위. 이 자귀를 하지 않음으로써, 그러면서 통치하는 거죠. 무위지치. 그러니까 무위한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. 무위함으로써 뭘 하는 거지. 무위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통치를 하는 거죠. 자, 그걸 한번 보면, 불상현, 삼인부쟁, 현자를 숭상하지 말라. 민중들로 하여금 싸우게 만들지 말라.